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잔치 듣는 시간입니다. 강사 안창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타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비뚤어지면 비뚤어진 것을 받게 되고 신앙의 자세가 올바랐으면 올바른 것을 받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을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굳건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그 원동력은 마음입니다. 마음 자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놈아, 마음을 곧바로 써라. 그런 말을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내 마음이 올바로 있으면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방법을 사는데 내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죄 쪽에 빠져서 악한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죄인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결심에 따라서 결심 삶의 방법과 결과를 크게 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 옥중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만 자꾸 전했지. 내가 옥중에 있으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내가 옥중에 있으니까 나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런 소리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 3장 1장부터 쭉 4장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는데 신앙이 없이 산다는 것은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는 자동차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은 전쟁 중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다 어둠으로 가고 자기가 목적했던 것이 마음에 어두우니까 어두운 데로 간 거예요. 누가 그리 가라고 당신은 죄나 짓고 감옥이나 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간 거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앙 자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성도의 결심. 이제 연말도 되고 이제 연초가 다가오니까 결심을 해야 돼요. 첫째, 과거를 버리는 결심. 지나온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어제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첫째, 지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청년은 현재를, 소년은 미래를, 노인은 과거를 꿈꾸며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라 그런 말. 에베소 4장 22절에 구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앙은 과거를 청산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먼저 나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보다 내가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또 1년 동안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회개를 먼저 충만히 하고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뭐 달라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 그래서 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한 1, 2분 동안 지난 한 주간 내 지나왔던 모든 것을 통해 자복합시다. 그러고 막 주여 부르고 막 기도하고 나서 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정식이다 그러면. 회개의 영이 들어오면은 정말 생각나게 돼요. 내가 못되짓은 거 잘했지만 나는 잘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 에이그 그게 어디 목사가 할 짓이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꺼리끼 쉬운 거 또 얽매기 쉬운 것을 버려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는 죄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이 무거워지고 부자유스럽게 한다.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용서와 사죄.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저는 유년주일학교를 세례받자마자 집사됐는데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선생을 하래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4학년 다 따로 해요. 5학년, 6학년까지. 근데 2학년 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2학년 반에 자꾸 선생들이 뻥끌을 낸대. 주일날 안 나오고 하다가 그만두고 2학년 반을 안 선생이 맡으셔. 그때는 집사지만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 주일학교 선생을 해주니까 양씨는 일반 학교도 했고 사회 경력도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잘할 거라고 그래요. 아, 전 못하겠어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교사라는 거, 저희 교생 실습 나간 거 한 달 있어요. 대학교 때 졸업 때 하기 전에 그 내가 한양대학을 나왔는데 한양여자고등학교에 가서 교정 실습을 하는데 이야, 첫날 가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연주 학생들 앞에 1학년 반에 들어갔는데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 더듬거리고. 근데 그런 기억은 있지만 교사의 자격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사를 임명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 이걸 했어요. 교회 와서는 모든 죄를 다 교회에다 놓고 가는 겁니다. 죄도 놓고 가고 정욕도 놓고 가고 이제 애들한테 듣기 좋게 뭐 뭔 잘못됐던 건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일학교 설교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우리 갈 때는요 가져갈 거예요 그래. 뭘 가져갔나 했더니 내가 회개하라고 내놨던 걸 쳐가지고 가는 거야 도로.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근데 교회는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장년이든지 누구든지 교회 와서는 다 내 죄를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십자가만 가져가면 돼. 근데 사람들은 회개는 꺼내놓고 돌아갈 때는 다 보따리까지 다 가져가요. 이게 문제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죠.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 맞잖아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죄인은 다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죠. 쉬게 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죄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에 무거워지고 무거울수록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용서 사죄. 천주교에서는 이걸 잘해요. 우리 개신교도 이런 어떤 의식이라고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서도 날마다 자곡되면 회개를 해야 돼. 잠자기 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식사하는 가운데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건 회개해야죠. 저기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잠자리에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잠을 얼마나 자고 다 갖고 들어가니까 제가 어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 종일 뭐 팝송 무슨 뭐 이런 세상 노래 뭐 꿍땅뚜랑 하는 걸 다 듣고 그냥 뭐 그러고 나서 저녁에 잘 때 그냥 자니 잠이 오네. 그 세상 노래가 막 와바라하고 뭐 그 세상 것이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이게. 오늘 이런 음악은 들었지만 하나님 이제 잠자리 들어갈 때 이거 다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면 잠이 푹 잘 오는데 그거 안 오고 들어가니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뜬 눈으로 세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앞에 것을 잡는 결심. 이게 처음에는 버리는 결심이에요. 1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을 잘못됐던 걸 다 버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앞에 것을 잡는 결심. 앞에 것을 잡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고린도 후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던 말씀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지 그냥 예? 절실이 없어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거는 금방 양은 냄비에 바로 딱 끓다가 그냥 금방 식어버리더라고. 이왕이면 노쇠 아주 두꺼운 그런 솥에다가 뜨끈뜨끈하게 튀겨서 오래 가잖아요. 그런 영들을 받으시고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겉사람을 후패하고 환란을 당하나 속사람은 새롭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살아야겠다고. 저는 이런 성경을 참 잘해요. 설교할 때만 쓸지도 몰라. 시편 50편 15절. 그 성경 9절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옥산에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큰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니 난 그 성경 말씀이 두고두고 계속 일생 동안 나의 좌우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환난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근데 그 환난을 만나서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기도를 안 해.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만사성통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 가만 안 둬두죠. 하나님이 부흥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위의 것은 어디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보답하려고 정말 잘 믿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썩어질 것 아닌 것, 새로운 것, 그거를 찾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이제 주가 되는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결심. 표대가 없으면요 사람이 오락가락합니다. 가다가 중지하고 막 그래요. 근데 표대를 완전히 세운 사람은 그 표대를 향해 가니까 절대로 실수하는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 14절 한 절에만 봐도요. 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면 재미가 있다는 것보다 뜻이 들어 있어요. 이 14절 한 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혀대를 향하여, 영어로 말하면 푸시. 또 예수 안에서 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태도, forever. 요 푸시, 인, forever만 가지고도 설교를 진짜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푸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forever.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삶의 편대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신학교 졸업할 때 이 졸업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졸업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써. 전반은 안 쓰고 후반에 있는 말만. 그 졸업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요새 나오는 성경을 봤더니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야. 그냥 생명의 관을 주리라. 현대어에 우리 관주 성경이고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는데,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새 성경 오고 구약 옛날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옛날 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안 그랬어. 생명의 관. 뭐 가만히 따져보면 관이나 면류관이나 같은데 면류관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미사용어를 잘 썼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야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죠. 중간에 애 부르겠다 그만두자. 그러면 관은커녕 뭐 받겠어요? 개털 모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네? 결심이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결심이 서 있으니까 새 힘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새 힘을 받으니까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지에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이런 축복이 혀대를 향하여 나가는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여기도 세 가지로 나왔어요. 형제들아 견고하며, 첫째 견고해, 흔들리지. 아니 그 자기가 서가지고 흔들거리면 되겠어요? 견고하며. 신앙생활은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 견고하니까 안 흔들리겠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여기도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맨해튼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맨해튼. 근데 그 맨해튼에 가니까 그 가이드가 이 맨해튼이라는 용어, 그 단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냐고 이제 그 가이드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한 20년 될 거예요. 뉴욕에 관광 1일간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몰라.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도 그랬어요. 그 맨해튼이란 말은 든든하고 세워진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어휴! 어떻게 그거 아셨니? 그래서 내가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아 맞대. 인디안 용어로, 그 원주민 용어로 맨해튼이란 말이 반석이래네. 그러니까 그 반석에다가 빌딩을 다 세웠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 전거에 있다 그런 말. 응? 제가 그래서 나는 그냥 어렴풋이 여기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 목사님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하면 그런 말을 못한대. 맞아요. 그래 내가 반석교회
방해자입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그랬더니 그때 반석교회 그랬더니 어쩐지 다르다고. 근데 사람이 지혜예요. 내가 그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센스가 있는 거예요. 반석우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다. 저는 그 반석우에 세운 교회 그 구절도 그렇고 그 성경도 내가 일생을 그 말씀 갖고 살았다 맞아요. 반석우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다. 모래우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많다. 흔들 자가 없는 것이 반석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항상이란 말은 중요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감. 항상 주의 일에, 항상 견고하게, 항상 네 자리를 지켜라. 항상 마음의 완악함을 떨쳐버려라. 이게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사전에 찾아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라 하면 언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대로 있는 게 항상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24장이 그랬잖아요. 사람 이제 등불을 들고 저기 오다가 다섯 여자는 가고 다섯 여자는 기다렸지. 그 기다리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린 자에게 내년에도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을 잡는 진명, 쫓을 것을 쫓는 개혁의 정신, 이 개혁의 리폼드인데 이 개혁의 정신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돌아가요. 개혁. 올바른 신앙정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굳게 지키세요. 푯대를 향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썰렁썰렁 드리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신령과 진정의 축복을 받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결심하는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쫓아버릴 것은 버릴 것은 다 버리는 결심, 또 푯대를 향해 쫓아가는 결심, 또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원하여 정말 위의 것을 찾는 결심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결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